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추석인데요.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야 될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119와 함께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라는 캠페인 소식입니다. 자녀 없이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님 가구를 대상으로 119가구를 선정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먼저 신청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청 대상으로는 고향집에 자녀 없이 거주하는 부모님 가구, 아파트는 제외라고 해요. 그리고 신청 자격으로는 자녀 없이 거주하는 부모님 본인 또는 부모님의 자녀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신청서는 소방청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면 공지사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정보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선정 방법이 이메일을 접수한 순서대로 119가구를 선정한다고 해요.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바로 신청을 하셔서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관할 소방관서에서 현장 방문을 직접 해서 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자녀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진을 전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유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경우에 설치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신청 장소에 이미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치가 취소되는데, 만약에 그 경보기가 고장일 경우에는 제거 후에 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없이 거주하는 부모님 댁이 신청 대상자인데,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설치가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생활안전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발생 건수에 비해서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사망자 비중이 커서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방청에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119와 함께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혹시나 집에 화재 경보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추석에 고향집에 방문할 때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없을 경우에 꼭 신청하셔서 이번에 부모님의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 준비 잘 하시고 안전한 귀향길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